뭐 이렇게 근심이 많아? 한심만 푹푹 쉬고 있네. 응? 뭐 이렇게 저기를 해. 세상 다 근심을 엄마가 다 짊어진 것 같아. 응? 그렇게 엄마가 웃고 있어도 속은 썩어라 뭉들어진다랬다. 네, 맞아요. 그치? 예. 아이고. 인생이 그래서 지 고달퍼 고생도 많이 했거든. 네. 고생도 엄마가 많이 했는데 네. 엄마 사주 팔자는 일보 종사 못하고 이보 종사 외로운 팔자거든. 응? 네. 외롭고 왜 가슴이 여기 찡하냐? 가슴이 찡하고 눈물 날라 그래. 응? 참 씩씩한 엄마가 성격이 씩씩한 사람이야. 근데 너무 여기가 속이 썰어 지니까 이제 그늘이 졌어. 응? 아이고 답답하네. 응? 왜 여기서 뻥 저기서 뻥 이래? 응? 아이고 무슨 뜻이야? 63년이요. 63년생? 네, 토끼띠. 토끼띠네? 예. 그러네. 아이고, 빌고 살아야 돼, 엄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7월 10일. 7월? 저희는 10일. 11? 10. 10? 네. 성인 뭐? 최. 아이고, 외로운 팔자야. 엄마도 진자. 이렇게 빌고 살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야. 응? 봄에 있잖아요. 오늘 이제 친구라는 것보다도 이제 친척으로 알아서 이제 서울에 있잖아요. 그분한테 갔어요. 가가 보니까 이제 그 부처님을 모셔라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뭐 돈 없어도 돈을 꿔서 모셔놨어요. 거기에다가 모셔놨는데. 그러니까 모셔놓고 더 답답할 텐데. 그래도 뭐 크게 뭐 풀린 일이 없고. 부처님을 모셨어? 큰 이제 사진은 있는데. 부처님을 왜 모셨어? 그 사람이 모셔야 된대요. 엄마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깨가 아픈 거야. 머리도 아프고. 부처님을 모시지 말았어야지. 신을 안 받고 그냥 부처님 모셨어? 예. 그래서 모셔다 놓으면은 자기가 이제 그 촛불을 이제 올려주면은 괜찮다 해서 그래 했어요. 하도 아닌 게 아니라 뭐 크게 막 그한 건 없고. 잘 풀리는 게 없어. 더 답답해. 누가 여자야 남자야? 여자. 여자 저기야? 여자 스님 여스님이 그렇게 한 거야? 아휴 참마 미치겠다. 엄마 같은 경우는 조상에서 오기 때문에 부처님 줄이 아니야. 왜 그랬어? 그 부처님 모시는 것도 돈 많이 들어왔을 텐데. 100만 원. 아, 참. 지금도 그분 돈은 아직도 못 갖고. 왜 모셨어? 아니 모시라니까? 네. 왜 내주지 않고 안 된다고 그래야지. 그 태불 하는 것도 힘들어. 하도 답답하니까 모시면 된다 해서 또 모시고. 엄마는 이 불살주울이 불살주울 불사 있죠. 불사 할머니 신가물이기 때문에 엄마는 그냥 이 신가물이 누르고 제껴주면 되는 건데 왜 그랬어? 엄마 지금 내가 보이는 거는 엄마, 응? 엄마 자식 하나 보낸 거 있어? 자식 앞세운 거. 자식 앞세운 거 있는데? 유산한 거. 어. 자식 앞세운 거 있다 그래. 유산한 거. 이거 봐. 자식 앞세운 게 있어. 청춘 태주가. 엄마는 답답한 게 지금 대감에 엄마가 지금 대감에 불사할머니에 이렇게 같이 저가 이 신바람이란 말이야. 어? 신바람인데 왜 부처님을 모셔놓고 그렇게 힘들어해? 왜 모셔갖고 그래? 엄마가 지금 무지하게 답답해. 여기 어깨니 여기니 무지하게 아파.
모셔놓고 지금 내 모셔야 돼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 몸도 이렇게 현차는데? 그러니까 뭐 있잖아요. 뭘 하도 뭐 열심히 뭐 일해가 번다 해도 많이는 못 버는데 버리기 전에 벌써 쓸 돈이 먼저 없어요. 여보야, 이렇게 남았잖아. 엄마는 조정빨의 신바람이거든? 응? 근데 부처님을 모셨으니 더 힘들지 지금. 이 신바람을 차라리 막말로 따져서 어? 그냥 굿 한번 하고 말아. 그럼 엄마 이렇게 풀려. 근데 왜 부처님 모셔놓고 그렇게 저가냐고, 심플하냐고. 지금 얼굴에 근심이 딱 여기 물지기 아파. 여기가 여기 목이 되게 뻣뻣해. 그치? 뻣뻣하고 여기가 물지기 아파 지금. 병원도 다녀요. 어, 그럼 병원 가면 뭐 하냐? 안 나. 어? 엄마네 할머니 있지? 할머니가 얘기하는 소리 내가 한번 얘기해 줄게. 어? 뭐라 하지 마. 미친년 미친지랄 하고 있네. 이러고 있어. 꿈에서도 나타났을 텐데? 내가 꿈 잘 꿔요. 엄마 꿈에서 할머니가 나타났잖아. 저 부처님 모셔놓고 저 미친년 미친지랄 하고 있네 저거. 어? 저거 왜 모셔갖고 저 지랄이야. 이랬잖아 지금. 응? 뭐 부처님은 아무나 모시는 줄 알아? 우리나라 신앙은 어? 조상이야. 무녀야. 근데 엄마는 부처님 왜 모셨냐? 부처님 줄도 아닌데. 응? 그러면 그걸 어떻게 태버려야지. 내 모셔야지. 엄마 살려면 내 모셔. 지금 병원 가도 안 나. 부처님 딱 누르고 있잖아. 엄마 어깨 여기에 지금 죽었어. 오죽하면 여기 쫓아왔을라고. 몸 이렇게 현차는데. 그지? 아이고. 그리고 할머니가 화가 많이 났다. 언니, 저 엄마네 할머니가 꼭 언니처럼 생겼어. 근데 쪽을 딱 쪘어. 그지? 할머니 봤어? 친할머니요? 응. 예, 네, 친할머니. 엄마처럼 생겼어. 근데 단 아주 깨끗해. 깔끔해갖고 쪽을 아주 탁 쪘어. 그 할머니가 욕쟁이 할머니야. 그 할머니가 미친년 미친지랄하고 있네. 저거 내가 도와주는지도 모르고 어? 엉뚱한 짓만 하고 있네. 이러잖아. 꿈에서도 저갔을 텐데 나타났을 텐데. 돌아가신 분들은 많이 보이는데 그게 조상이야. 내가 그걸 못 그 했는데 몰라. 모르잖아 지금. 왜? 네. 가렸으니까. 지금 엄마 조상이 가렸잖아. 부처님이 딱 가려. 부처님이 아무나 모시는 게 아니야. 그리고 부처님은 우리나라의 신앙이 아니야. 그리고 그분이 중국 분이거든요. 그 나도 중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섞였잖아. 중국이라도. 예. 엄마 아버지는 허정은 여기. 그러니까 섞였다고 그래. 어, 네, 섞였다고 그러잖아. 들어가서 태어났지. 그러니까 섞였잖아. 지금 국정 딸랐고 시험도 다 합격했는데 10월 달에 심사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어쨌건 그래도 엄마 몸 안 아플려면 퇴불하세요. 그거는 얼마쯤 나중에 얘기하시오. 끝나. 아이고 참. 그 엄마를 그것 때문에 온 거야? 부처님 때문에, 그치? 몸이 아프고 엄마가 몸이 아프려니까 그것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더 답답하니까 온 거라고. 맞아 안 맞아? 답답하지. 응, 답답하지.